책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이 투병 생활 끝에 어제 오전 향년 77세로 별세했습니다. 홍 은행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 한 무역회사 주재원으로 프랑스에 체류하다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망명했습니다. 망명 시절 파리에서 택시를 운전한 경험을 토대로 1995년에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으로 노역할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을 설립했습니다.